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게 극단적으로 가버리면 지금까지는 음운론 형태론 통사론의 문제 출제 비중이 꽤 높은 편인데 단 한 문제도 출제되지 않을 수도 있는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 전 이렇게 보고요. 단 한 문제도 출제 안 되는 대신 어디로 에너지가 옮겨가냐? 이 부분으로 옮겨간다라고 저는 보여줘요.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사정어 하자마자 구문해당이 되는 것이고 hardly가 앞으로 나오고 뒤에 when이나 before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건 이제 구문으로 정리하면 had hardly, had 주어 pp, when before 주어 과거시제. 해석은 뭐라고 한다고요? 하자마자. 자, 여기가 나올 수 있는 출제 포인트들이 있어요. 어순이 hardly 뒤에는 도치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 연결사를 제대로 쓰고 있느냐, 그리고 시제를 앞에는 대과거를 쓰고 뒤에는 과거를 쓰는데 이게 일반적인 패턴이에요 여러분. 어머 하자마자라고 해석해 주는 것도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 사료 보니까 아 이거 무슨 법이구나, 진대법을 얘기하는 사료구나. 그러면 왕은 누구다? 고국 천왕때다 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여기서 포인트는 기억이에요. 밑줄 쫙 건너세요. 매년 봄 3월부터 가을 7월까지 관청의 곡식을 내어서 백성의 식구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등급을 정해서 뭐 해줘라? 구워줘라. 봄이에요. 그래서 겨울철 10월에 갚게 하는 상서의 규정을 만든다라고 나와 있죠. 엘리토론은 이 한 사람이 의사결정권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원지는 이들의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들의 얘기를 반영하면서 결정하기 때문에 다원지가 될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의사결정권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시네리토론은 새로운 권리가 하나 더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무의사결정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 3번 무의사결정은 보존적 다원지를 비판하며 등장한 자 신 다원지가 아니라 뭐다? 신 엘리토론이다. 이번에 서훈 취소는 통치행위가 아니죠. 서훈을 수여하는 건 통치행위이지만 줬던 서훈을 뺏게 되면은 여러 가지 침입적인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 판례가 서훈 취소는 통치행위가 아니어서 사법심사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피고는 누굽니까? 대통령이죠. 대통령. 국가보훈처장 아니고 대통령이 피고가 되어야 합니다. 공무원 합격! 에듀윌 합격 패스!